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피니트 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솔로 데뷔 7년 만에 첫 정규 앨범, 이번 앨범 자랑해 주세요. 첫 정규 앨범 화이트리로 돌아왔습니다. 총 11곡이 들어있고요. 따뜻한 겨울 시즌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이틀곡 외에도 제가 작사 작곡한 곡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틀곡 베이비 베이비 가사를 직접 썼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첫사랑을 연상케 하는, 네, 그런 아주 달콤하고 달달한 곡입니다. 첫사랑을 흰눈에 빗대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그렇게 해서 가사를 처음에 작업하게 되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오 슈가 슈가 마 허니 허니 여기 부분인데, 네, 저도 제가 쓰면서 아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 가사를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넣길 잘했다, 네, 싶었습니다. Stay in 오늘의 게임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주남! 평소에 팬사랑의 아이콘으로 알려진 남우현. 아낌없이 다 퍼주는 남우현만의 특별한 도전! 다섯 개의 미션에 도전해 성공할 때마다 팬들에게 사인 앨범 선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선물인데요. 따끈한 신상입니다, 여러분들. 뜨거워. 여기 보시면은, 예, 장갑 없을까요? 이거 맨손을 만지면 지문이 묻어서 여기 또 이게 직접 제가 사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불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따끈따끈한데. 열심히 해서 꼭 많은 인스피를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미션 성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럼 남우현 씨가 도전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도전 축구왕 나무 미션입니다. 평소 축구단에서 맹활약을 하며 남다른 축구 사랑으로 잘 알려진 만큼 제한 시간 30초 동안 몸에서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볼 트래핑을 하면 성공됩니다. 연습 기회는 한 번입니다. 아 진짜 축구공이에요. 또 이런 그냥 축구공이구나. 이 신발이 이게 트래핑이 좀 힘들어요. 지금 연습한 거 아니에요? 연습한 거 아닙니다. 공 던져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발로 받아본 거예요. 공이 좀, 이거 풋살공인 것 같은데? 잘 안 튀는 공이긴 한데, 갖가지 핑계를 다 대죠. 혹시 뭐 주변에 축구와 뭐 비슷한 거 신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예. 당연히 없겠죠? 이거 한번 조금만 더 조여볼게요. 맨발로는 또 더 힘들어서. 연습 한번 살짝 해볼게요. 와, 이거 안 튀기네, 잘. 끝인가요, 연습? 연습이 끝났다고 합니다. 도전 가볼게요. 30초 동안. 오케이. 연습! 아까 연습 안 외쳤잖아요, 제가. 그죠? 연습! 이렇게 외쳐요, 연습. 딱 그때부터 연습 아니에요? 그죠? 오케이. 제가 그냥 연습 한번 볼게요 흘리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연습은 아니었습니다. 자, 연습입니다. 연습! 망했다. 자, 도전할게요. 30초. 오늘 또 하필 이런 좀 구두를 신고 와가지고. 도전에 실패했기 때문에 에러 한 장 빼주세요. 미안합니다, 인스피리언들. 자, 두 번째 도전은 널 위한 러브송 보컬 미션입니다. 초성으로 이루어진 가사를 보고 60초 안에 노래 제목과 가수를 맞힌 다음 해당 구절을 불러야 합니다.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습니다. 제가 또 K-POP의 또 이제 수장으로서 가볼게요, 한번.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너무 어렵네요. 화가 나는 게임이네요. 예. 왜 이렇게 제 자신이 갑자기
여기 와서 초라해지는 걸까요? 힌트도 없나요? 중간 글자라 뭐 첫 글자라 뭐 이런 거 없을까요? 힌트는 성시경 씨 노래예요. 성시경이요? 성시경님 노래 내가 다 아는데 웬만하면. 아프고 시간 초과. 네. 아프고 원하도. 아 고개를 든다. 아 거기구나. 그거구나. 울고 있다 참고 있다 고개를 든다 아프게 웃는다 노을빛 웃음 온 세상 물들이고 있다 고개를 든다 아프게 웃는다 제가 아는 노래라서 토킹 받네요 조금은 생각이 안 나 다 여기 와서 그런 얘기 하세요 다 생각이 안 난데 다 이렇게 초라해지고 집에 돌아가나요? 자 다음 문제 주세요. 뭐 장난하시는 거 아니시죠? 내 거 하자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걱정해 내가 널 끝까지 임피드 내 거 하자 이것도 뭐 연습 게임이라고 해보시죠. 정답 다음 문제 주세요. 그 꿈에 넌? 꿈에 넌 써 있어? 아닌데? 와 너무 어려워 초성들이 나를 괴롭혀 와 도대체 뭐야 넌 누구니? 너는 누구야? 땡 시간 초과 와 너무 어렵다 틀리면 안 되는 건데 어 뭐야 내가 썼는데 작사 작곡한 노래도 못 맞추는 나가 와 끝없는 싸움을 더 계속해야 하나 우린이었구나 이거 진짜 초성만 보니까 모르겠네요. 내 노래인데도 모르겠네.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바보 됩니다. 끝없는 싸움을 더 계속해야 하나 우린 멍든 가슴에 또 못 받고 시간은 버려두고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너만 괜찮다면 제가 안 괜찮은데 어떡하죠? 마지막 문제 맞히시면 성공입니다 이제 미쳐버린 힌트는 예 박효신 노래예요 박효신 선배님의 굿바이 이제 멈춰버린 화면 속에서 내게 여름처럼 웃고 있는 너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굿바이 이제 굿바이 이 게임 굿바이 네 성공 나이스. 앨범 한 장 정리됐습니다 나이스 자 세 번째 도전 눈 감고 물 따르기 미션입니다 투명한 컵에 그어진 선 그어진 선에 물을 따라야 합니다 연습 기회는 두 번 도전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오케이 그어진 선 보이시나요? 네네네 네 정확히 계산 나왔습니다 오 연습 갈게요 네 눈 감았습니다 갈게요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아니네요. 갈게요. 바로 갑니다. 도전!
한 번에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아, 여기 있지? 네. 정확합니다. 성공! 실패. 어? 이거 이게 실패예요? 아니, 이게 실패예요? 이게 어떻게 실패예요? 아니, 손에 이게 실패라고요? 와, 이게 어떻게 실패예요? 나 뭐 안 맞는 줄 알았네. 이게 어떻게 실패죠? 양심에 손을 얹고. 양심에 손을 얹으라고요? 자, 양심에 손을 얹을게요. 저 얹었습니다. 테이블 올려놓고 한번 보시죠. 테이블 올려놓고요? 네. 자, 올렸습니다. 아, 물이 새네! 아, 물이 새네! 아, 여기 있지? 네. 실패. 아, 한 번 끝이에요? 네. 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방금 게임에서 저기에서 물이 이렇게 좀 끌러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위치가 이쪽에 있다 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다음 게임 주시죠. 네, 실패로 앨범 주셔야 됩니다. 아, 몇 개 없는 앨범을 또 뺏어 가시겠다. 예, 여기 있습니다. 네 번째 도전은 과자 이름 맞히기 미션입니다. 3분 동안 10개의 과자 중 7개 이상 과자 이름을 맞춰야 성공입니다. 맛보기 가능이고요. 미션지를 뽑아 미션을 수행하면 힌트를 드립니다. 힌트는 총 3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3분이요? 네, 시작! 자, 일단 이거 쌀로베리입니다. 정답. 이거 베베. 베베 정답. 이거... 샹그레. 땡. 아, 싱그레. 땡. 빙그레 아니잖아. 뭐야, 나 이거 많이 먹었는데 보니? 너 누구였지? 넌 누구였지? 뭐야, 꽃게랑이 요즘 이렇게 신상으로 나왔어요? 왜 꽃게가 벌크업을 했죠? 꽃게랑 아니에요, 얘? 꽃게가 왜 이렇게 벌크업을 했어? 초코민트 바나나키. 땡. 초민트. 땡. 바나나키. 땡. 바나나키잖아요. 초코민트. 땡. 민트초코. 땡. 민트초코 바나나키. 땡. 와, 얘 이... 바다코코넛. 땡. 에? 바다코코넛. 정확히 어떻게? 바다코코넛. 한 글자씩. 버터코코넛. 땡. 바다코코넛. 정답. 와. 1분 남았어요. 참. 땡. 아이 참. 땡. 참참참. 땡. 30초 남았어요. 좀. 땡. 좀 아니에요? 와, 이 녀석 얘 많이 봤는데 너 이름 뭐였지? 너 누구시더라? 전혀 모르겠어. 어떡하지? 댄스 미션입니다. 베이비 베이비 포인트 안무 보여주면 성공. You can call m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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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se I want you all night. Se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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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게. 무슨 바나나 키우죠? 아까 얘기했던 거를 줄여서 얘기하시면 돼요. 민초 바나나. 땡. 민초 바나나 키. 정답. 까다로우시네. 지금 4개 맞췄죠? 네, 4개. 마지막 힌트인가요? 노래 미션. 베이비 베이비 한 소절 부르면 성공. You can call m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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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se I want you all night.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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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밤 흰 눈이 와. 얘 뭐죠, 얘? 샤브레. 땡. 정확히 발음을. 샤브레. 샤브레. 사브레. 정답. 너는 누구니? 둥그랗고 삼각형의 집인 거 보니까 무슨 벌집은 벌집인데 허니벌집? 땡! 미션 실패. 그거는 크로플. 앞에 참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참이요? 예. 예, 걔가 아이비. 아이비 씨예요? 아이참이 아니구나. 얘는 뭐예요, 진짜? 걔 소금빵. 소금빵이요? 얘가 오는 모양을 자세히 보세요, 모양을. 모양은 아무리 보고 여리 보고 저리 봐도 그냥 꽃게가 벌크업한 꽃게예요. 꽃게랑의
고래밤에 들은 그 꽃게가 벌크업해가지고 나온 친구인데 이 녀석은 어떻게 이게 그 앞에 있는 게 롤리폴리. 아 이게 또 티아라의 롤리폴리 이거예요? 와 다섯 개 다 맞췄는데 미션 실패 앨범 하나 반납해 주세요. 마지막 도전은 You can call me 따르릉 전화 미션입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60초 카운트가 시작이 되며 제한 시간 동안 제시어를 듣지 않아야 합니다. 총 3명에게 전화해 2명 이상 성공하면 미션 통과. 아니 아니 안 쓰는 사람. 형 지금 어디야? 집이야? 아니? 바로 실패네. 와 소금빵 크로플 과자. 부터 시작했어? 아이디어 장난 아니시네요. 와 아니 좀 아까 이제 정동화 형님이랑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아 형님한테 전화를 할까? 아 우연아. 예 형님. 이제 끝났어? 아니요 지금 녹화 중이에요. 지금 방송 중인데 통화를 좀 하고 있어요. 어? 방송 중인데 통화를 하고 있다고? 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정동화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고 네, 늘 최선을 예. 아, 근데 갑자기 이렇게 전화한 게 있어? 그 갑자기 전화 미션이 있어가지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는 김에 형 목소리도 한 번 더 들을 겸. 아 그렇구나. 네 형님. 그래서 나 뭐 하는데? 지금 이제 한 30초 남았어. 아 20초 남았나요? 10초 정도 남았어요. 10초 동안. 아, 10초가 남았어. 어. 뭐. 예. 죄송해요 형. 아, 죄송해요 형. 그 요거. 아 괜찮아. 요거. 아니, 괜찮아. 에 여보세요? 형님 너무 착하셨어. 뭐가? 이게 미션이 아니를 안 들었어야 되는데요. 우리 형님께서 아니 괜찮아 이렇게 하시면서 아 거기서 그래서 다들 터지신 거구나. 예 방금 전에 3초 남았었거든요 정확히. 3초만 제가 버텼으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유도를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형 감사해요 전화 통화 너무 해주셔가지고 사랑하는 거 알죠? 어 그래 나도 네 형 알겠어요 형 전화 드릴게요. 어 오케이 네 실패. 아 내가 형 죄송해요가 왜 나왔지? 다음 제시어 뽑아주세요. 네 아 그래? 저희 회사에 또 본부장님이 계신데 본부장님한테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거 아니냐고 했는데 맞아요. 걸렸네요. 방금 저쪽으로 뛰어가서 전화 받으려고 까비. 와 어떻게 하셨죠? 와 딱 걸려버렸습니다. 예 사기치려다가 걸렸네요. 죄송합니다. 김성규 씨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어, 브라더. 어. 어디신가? 나 집이야. 집이야? 어. 아, 지금 뭐 엠팝에 놀러와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방송 중이야. 지금 방송 중이라고? 네, 방송 중이에요.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4세 김성규입니다. 나이는 왜? 얘기하시는 거죠? 알아주시라고요. 아 밥은 먹었나? 아 저 이제 저도 일하고 촬영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밥을 못 먹었습니다. 아 밥을 못 먹었다? 네. 이번 내 신곡 베이비 베이비 어떠신지 네, 소감 한 마디. 예. 좋죠. 오 슈가 슈가. 아 이 부분이 특히 좋아요. 오 슈가 슈가. 아 마 허니 허니. 이거 좋죠. 아, 허니허니보다 슈가슈가. 아, 슈가슈가가 좋다고요? 네네. 예예. 예.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씨. 뭔데? 미션이 그래? 이거 안 들으면 되는 미션이었습니다. 네, 성규 씨. 엠팝의 성규 씨도 언제 한번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아, 불러줘야 가죠. 불러주시면 저는 갑니다. 꼭 한번 이제 불러주시면. 네네. 저도 가서 즐겁게 대화 나누고 싶습니다. 아 여기 지금 즐겁습니다. 이거 게임이 너무 재밌네요. 저 여기 게임하다가 지금 하루 다 가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거 없나요? 오 슈가 슈가. 네, 끊을게요. 감사합니다. 아, 성공. 마지막인가요? 좋아. 도화로 얘기를 안 끌고 가요. 어? 대표님 전화 왔습니다. 예, 대표님. 아, 예. 저 지금 엠팝에 와서 방송 중이에요. 지금 미션 중입니다. 진짜 받기 싫더라. 이상하다 했어. 장난하지 말고. 진짜로. 아니요, 진짜 끊으시면 안 돼요. 이거 성공을 해야 팬분에게 제 사인 CD가 돌아가요. 형이 여기서 끊는 순간 사인 CD는 물거품이 되고 한 분의 팬은 제 사인 CD를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제가 드릴게요. 저녁 식사 하셨어요? 아니 아직 왜? 아직 안 했어요? 말씀하는 도중에 미션 통과했습니다. 이제 끊을게요. 어이가 없네. 어, 알았어, 축하해. 예, 어, 감사해요. 네, 성공. 두 가지 도전에 성공해서 팬분들을 위한 두 장의 앨범 선물을 누적하셨습니다. 네네. 저희가 추첨을 통해 잘 전달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스테이에 함께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진짜 아, 여기에 매일 와서 게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나 재밌었고, 왜 이렇게 제 스타일이죠?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피니트 우현이었습니다. 안녕. 좀 이따 무대에서 만나요. 안녕.
세상에 없던 단 하나의 K-POP 월간 차트쇼 엔팝. 네이버에서 엔팝을 검색하고 엔팝 공식 채널에서 하루에 한 번 사전투표에 참여해주세요.